예외 없이 모든 고혈압은 다 정상이 됩니다. 2단계가 끝날 때쯤이면 예외 없이 모든 고혈압이 다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개선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네, 오늘은 생명 리셋에서 고혈압 약 없이 쉽게 낫는 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급하게 결론부터 끝내드리면요, 정말 내용 좋고요. 또 이것대로만 하시면 2주 안에 진짜로 2주 3주 안에 고혈압 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정말 보니까 아 맞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내용 가기 전에 오늘 한번 볼까요? 한국의 고혈압 환자 수가요, 2019년 통계로 1200만 명이 지금 고혈압 환자입니다.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리포트를 보면요, 최근 리포트니까요,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혈압 환자 추이가요, 환자 수가 14.1% 늘었는데요,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가요, 23%, 연평균 5.4%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혈압약으로 돈 많이 쓰신다는 얘기죠. 남자 환자 수가 5년간 16% 늘어났고요. 여성 환자 수가 5년간 11%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뒤로 가고 보면은 10%가 늘어났다니까 1200만 명에서 한 150만 명 정도 늘어났겠네요. 1300만 명이 넘고 1400만 명, 15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거 고혈압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또 고혈압약 꼭 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진료비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고혈압 우리가 이게 쉽게 볼 게 아니고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책의 내용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약 없이도 쉽게 낫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혈압은 어떤 병일까요? 평생 약을 써야 하는 불치병일까요? 아니면 내 몸이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자가 치유 과정일까요? 물론 정답은 이겁니다. 자가 치유 과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느 방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해와 달이 지는 서산이 되는 거고요. 그 산 너머 사람들에게는 해와 달이 뜨는 동산이 있는 거죠. 이거는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물건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모두 달라진다는 그 얘기죠. 반면에 고혈압은 평생 낫기 어려운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는 고혈압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하려고 내 생명이 스스로 치유하는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혈압을 자기 치유 과정이라고 보고 치료합니다. 그러면 쉽게 완치됩니다. 지난 40년간,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우리 전 박사님께서 하신 거예요. 많은 고혈압 환자가 저를 찾아왔는데 환자들 대부분 약 없이도 한 달 내, 빠른 사람은 2주 내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건 사례인데요. 악성 피부질환이 있는 50대 고혈압 환자. 얼마 전 50대 남성이 악성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싶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오랫동안 습진과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했는데도 낫지가 않자 다른 치료 방법을 찾다가 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년 가까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 요통, 어깨결림, 두통, 정말 그 모든 만성병은 다 가지고 계셨네요. 그런 약들도 같이 또 드시고 계셨답니다. 간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다른 병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속에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피가 혼탁하면 혈압만 높은 것이 아니라 피부질환, 두통, 요통, 어깨결림 같은 만성통증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알고 계신 분들 보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형님들 보면은 다들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뭐 연세들도 그 연세가 되셨지만 그렇더라도 60, 70대시더라도 그런 병 없이 사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저보다 뭐 한두 살 많은 형님들 보면은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중엔 이런 것들 다 진짜 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합병증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맑은 시냇물에서는 벌레가 살기 어렵지만 물이 막혀 잘 흐르지 않고 더러워지면 여러 종류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의 혈액도 혼탁해지면 고혈압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통증, 심장병, 뇌졸중 같은 온갖 병들이, 온갖 만병들이 생기는 거죠. 부패한 물을 맑은 물로 만들면 모든 벌레가 사라지듯이 피를 맑게 하면 모든 병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고혈압은 왜 생긴 걸까? 이 집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수의 95% 정도는 본태성입니다. 이 본태성이라는 말이 뭐였냐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혈압은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걸 본태성으로 이해하고요. 나머지 5% 정도의 원인이 있는 것들, 알려진 것들은 2차성 고혈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고혈압을 병이 아닌 피가 혼탁해서 생긴 현상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었으니까. 그게 피가 혼탁해서 생긴 건지 아닌가라고 보신다는 거죠. 우리 몸에 피가 맑고 깨끗해 혈관이 탄력성이 있어서 잘 흘러가면 심장과 혈관이 뭐하러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혈압을 높이겠습니까? 그러나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관 안에 기름때가 끼어 굳어지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관 통로는 좁아지겠죠. 이런 나쁜 현상에서 심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갖고 피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에 때가 끼게 되는 걸까요? 주요 원인은 창자에서 시작됩니다. 장내 염증 물질이 장벽을 뚫고 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인데 이걸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창자 길이가 7m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명 이전에 먹던 거친 식물 섬유소 있죠? 섬유질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적당한 구조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불로 음식을 조리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채소나 과일, 통곡식에 들어있는 거친 섬유소의 소화 흡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이런 섬유질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섬유소는 사슬이 긴 당으로 소화 흡수 과정은 느리지만 우리 몸의 면역을 높여주는 물질입니다. 섬유질 있는 거 많이 섭취하셔야 되겠죠. 근데 소화 과정에서 사슬을 분해하는 신호물질이 나오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 나서 그냥 이렇게 신호물질로는 제가 표시했습니다. 이 염증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섬유소를 적게 먹으니까 이 물질이 신호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줄어들면서 장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만성질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거친 섬유소가 든 음식을 먹는 것은 고혈압 치료의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섬유소, 섬유질 많이 든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미 잡고 먹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미를 7-8시간 물에 불리면 발화되는데 요즘 발화 현미밥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해서도 되고 또 정성스럽게 본인이 직접 7시간 해도 되는데 그거 귀찮으시면 발화 현미 사셔도 되겠죠. 이것을 믹서기에 잘 갈아서 1-2주간 생채소 샐러드하고 과일과 함께 먹으면 장이 청소되면서 혈압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뒤에도 더 좋은 얘기 나오지만 당장 이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발화현미 7시, 8시간 불리시든지 사시든지 해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1-2주간만 혈압약 10년, 20년 드시지 마시고요. 1-2주간 한번 해보세요. 생채소, 샐러드, 과일 이렇게 같이 먹으면 장이 청소되면서 장내수 증후군도 없어지면서 혈압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하려면 과로나 스트레스, 과식하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성분이나 단당류 음식,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을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말할 거 없죠. 더 이상 이런 음식을 과식하면 혈관에 기름때나 노폐물이 끼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혈관의 통로도 당연히 좁아지겠죠.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좁은 틈새로 피가 흘러가기 어려워집니다.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 고지혈증이고 그것이 오래되어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이런 생활 습관을 버리고 생채소, 현미 같은 통곡식, 과일 등을 주로 먹고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지 않게 된다면 더는 고혈압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망고의 진리죠. 자, 지금부터는 3단계 고혈압 치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은 쉽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고치면 됩니다. 네. 원인을 고치면 되죠. 혈관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혈관 통로가 넓어지고 탄력성이 생겨 부드러워지며 피가 맑아져서 잘 흘러가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네. 그렇죠? 그러면 심장과 혈관이 혈압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죠. 고혈압 치유는 이렇게 쉽습니다. 쉬워요. 약 드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1단계부터 들어갑니다. 1단계는 2주 동안 계속됩니다. 고혈압약 10년, 20년 계속 드시지 마시고요. 2주만 먼저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2주만 해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스타틴 계통 드시는 분들은 스타틴 계통 부작용이 많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래서 그대로 드시면서 생채식을 하십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생채식을 하시라네요. 생채식이란 말 그대로 채소와 과일, 곡식을 불로 조리하지 않고 날것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날것으로 생채식은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해갖고 피를 맑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면역력을 갖다가 높여주죠. 그래서 혈액 오염을 일으키는 장누수 증후군을 치유합니다. 생채식 꼭 한번 해보세요. 생채식을 하면 많은 섬유질을 먹게 되죠. 많은 섬유질,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칼로리가 낮고 소화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칼로리가 적으면 우리 몸은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체내 노폐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게 우리 오토파지라고 하죠. 자가포식, 오토파지 자가포식 대식세포가 피 속의 노폐물을 잡아먹어갖고 깨끗하게 하는 자정작용이 이루어져서 피가 맑아집니다. 우리 오토파지는 또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간헐적 단식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단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16:8 저는 이거 16:8에서 18:6 정도 단식을 합니다. 하루 두 끼만 먹고요. 오전에 저는 11시, 12시까지 뭐 일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또 그게 생체 배설주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오전에는 잘 안 먹고요. 오후에 11시부터 12시 정도 한 끼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6시 전에 먹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술 먹을 때는 조금 더 늦어져요. 술 먹을 때는 한 8시까지 먹어요. 그래도 술은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밤새 먹거나 이러진 않고요. 한 8시 정도면 끝냅니다. 8시 이후에 뭐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좀 딱 꽂혀가지고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10시, 8시 이후에 먹으면 다음날 소화도 안 되고 이제 힘들더라고요. 오토파지도 안 되고. 요거 밑에 보면은 간헐적 단식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연구에 따르면 12시간에서 56시간의 단식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용 민감도를 80%가량 올려줬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밖에 10일에 수분만 섭취하는 단식을 한 경우에는 5일 동안 많게는 테스토스테론이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면은 근육 성장이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경우에는 8주간 간헐적 단식 그룹과 비단식 그룹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 비단식 그룹과 단식 그룹의 근육 증가량은 같았지만 근력 증가량은 단식 그룹에서 오히려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도 근육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신장질환 같은 경우도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먹거나 세 끼를 먹더라도 끼니 간의 간격이 짧은 경우 통상적인 세 끼 식생활을 가지는 사람들에 비해서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가 2021년 뉴스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간헐적 단식은 염증을 조절하여 가지고 심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고한 바 있고요. 또 근데 반대도 있다고 하네요. 반대로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발표했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간헐적 단식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다들 아시니까요. 자, 1단계 식사법으로 아침은 생채소즙과 과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을 약간만 먹습니다. 그 정도만 먹어도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도 생채소즙을 먹고 생채소,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날것으로 먹습니다. 생곡식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볶은 곡식과 함께 먹고 견과류를 먹으면 만족감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곡식은 좀 먹기 힘들 것 같아서 볶은 곡식이나 견과류 이런 것도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견과류는 계속 먹고 있고요. 볶은 곡식 이거 한번 저도 먹어볼까 해요. 저는 고혈압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식사하면서 잠을 잘 자고 맨발 걷기 또 나오죠? 이 정도 운동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음의 스트레스. 이건 뭐 뭘 먹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마음속에 불쾌한 생각을 없애고 유쾌한 생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대로 2주 동안만 하면 혈압약 없이도 거의 정상 가깝게 회복됩니다. 이때 혈압량을 중지해도 된다고 합니다. 2주만 해보세요. 2주만. 혈압약 계속 드시지 마시고요. 평생 고생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2단계 치유. 2단계도 1, 2주 정도 계속 한다고 합니다. 식사 대신에 생채소즙과 더운물, 감립차처럼 비타민C가 많은 차, 그리고 양배추 김치국 같은 김치국물,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 등만 먹습니다. 1, 2주 정도 이런 것만 먹으면 장내 환경과 혈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정화된다고 합니다. 창자와 피 속에 있던 많은 노폐물들이 다 연소되고 피는 더 맑아져서 2단계가 끝날 즈음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고혈압은 다 정상이 됩니다. 2단계가 끝날 때쯤이면 예외 없이 모든 고혈압이 다 정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혈압이 정상으로 개선되지 않은 사람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3단계 치유. 3단계 치유의 하이라이트는 간 청소라고 합니다. 간 청소. 장 청소했으니까 간 청소해야 되겠죠. 간은 혈액의 독성과 노폐물을 해독시키는 주요 기관인데 간 청소를 실천할 때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많은 간내 노폐물이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 청소 방법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좀 왜냐면 이제 검사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고혈압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혈액 검사나 모발 검사를 통해 체내 중금속 오염 여부와 영양소의 과부족 상태를 미리 검사해야 됩니다. 3단계에서는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수은, 납, 알루미늄, 바륨 같은 중금속을 해독합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환자분들을 보면 예외 없이 혈압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한결같이 또 게다가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뭔 말하는 건가요? 식습관이 나빴다는 얘기죠. 결국 고혈압 환자분들은 식습관이 나빴어요. 이런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먹고 한결같이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으니까 맨날 정크푸드 드시고 네, 술, 담배 이런 거 드셨고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 생체식을 1, 2주만 하더라도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몸에 독은 많은데 꼭 있어야 하는 영양소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중금속을 해독하고 꼭 있어야 할 영양소를 보충하는 치료가 3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3단계에서는 평생 동안 지키며 계속해야 할 식사법을 시작합니다. 자, 평생 동안 지켜야 할 식사법 한번 볼까요? 아침은 1, 2단계에서처럼 생채소즙, 과일,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먹고요. 점심, 저녁은 현미밥, 생채소나 해조류,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여러 가지 발효 음식. 아, 맛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 식품도 먹을 수 있습니다. 콩 들어가고 다 하니까요. 이와 더불어 맨발 걷기 같은 운동과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같이 하는데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혈압뿐만 아니라 암도 발생할 수 없겠죠. 고혈압 치료로 3대 사망 원인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저도 이 얘기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0대 남성 환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분은 피부병을 치료하러 와서 앞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치유법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지 않아서 10년 동안 먹었던 혈압약을 끊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났는데, 단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피부도 깨끗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 약도 먹을 필요가 없어졌고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병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시나요? 이 환자의 부인도 2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협심증으로도 5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에 3단계 치료법을 함께 실천해갖고 모든 병증이 깨끗하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50대 부부 이분들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식습관. 특히 우리가 뭐 요즘 남녀평등시대고 여성분이 더 상위시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식사 같은 거는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께서 챙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이런 좋은 식습관을 갖다가 안 주셨거나 남성분도 밖에서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외식하실 때 나쁜 것만 먹고 그랬으니까 그렇겠죠. 다만 식습관 문제인데 이 식습관을 개선하니까 두 부부가 모두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집안에서 이제 엄마가 보통 엄마가 요리를 하고 엄마가 맛있어 하는 거 위주 혹은 엄마가 우리 아들 딸내미 맛있어 하는 위주 남편은 별로 하다 보니까 엄마의 음식 솜씨와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모든 병이 같이 걸릴 수 있죠. 어디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정말 엄마의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 엄마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데도 가끔 건강을 안 챙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한 10시, 11시에 가도 벌써부터 딱 상 깔아놓고 막 삼겹살 구워드시고 그때부터 소주 맥주 까고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뚱뚱하십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분들 아침부터 그렇게 막 삼겹살에 술 드시고 애들은 뭐 놀라고 냅두고 본인들 그렇게 막 치킨 사갖고 왔고 아침부터 이렇게 술 드시고 하는 분들 보면 엄마도 뚱뚱하지만 또 자녀들도 뚱뚱해요. 그거 먹잖아요. 옆에 애들. 애들이 술은 안 먹지만 옆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익숙한 제 채널도 다들 어머님들 보시지만은 며느리도 있으실 거고 따님도 있으실 건데 어머님들 식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딴 데로 샜고요. 다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약을 먹는 분들 중에서는 차츰 전립선 비대증이나 갑상선 기능장애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는 유방에 몽우리가 생기고 자궁에 근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통증이 생기고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인 혈액오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근본 오염도 치료를 안 하고 대중요법이죠.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고혈압이란 피가 탁하고 노폐물이 많으니까 깨끗하게 고치라는 신호인데 그것을 못 알아먹고 혈압만 낮추려고 하니 이런 병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한테는 암과 심장병, 뇌경색 같은 3대 사망 원인 질환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이 고혈압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뭘 반성해야 될까요? 본인의 식습관을 반성해야 되겠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창자의 독성을 해결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로 창자와 피를 청결하게 하는 치유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가 혈압만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인 치료부터 해야 되겠죠.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매, 3대 사망 원인인 심장병, 뇌경색, 암을 예방해주고 나아가서는 무병장수로 인도해주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혈압은 약 없이 쉽게 낫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고혈압은 약 없이 쉽게 낫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매번 까마귀 고개를 먹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2주간만 해보세요. 최소한 1단계 식사법을 예시를 드셨죠. 아침은 생채소즙과 과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과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을 약간 드시고 그 정도만 드시고요. 점심에는 생채소즙을 먹고 생채소, 과일,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날것으로 드시고요. 생곡식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거나 볶은 곡식과 함께 먹고 견과류를 먹으면 만족감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이것도 일로 계속되는데 식사 대신에 금방 얘기했던 생채소즙과 도움물, 간립차처럼 비타민C가 많은 차, 그리고 양배추 김치국 같은 김치국물, 코코넛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 등을 먹으면 1, 2주만 해도 10년간 먹었던 고혈압 약을 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사실 같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없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반 정도는, 한 끼 정도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조금도 지금도 뭐 건강 스케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건강해야지 남들한테 건강을 전파할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죠. 운동 열심히 하고 살도 열심히 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고혈압 약 먹지 않고 낫는 법에 대해서 핵심 내용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